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호텔 젤라인데요. 호텔 젤라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64,200원에 30%거든요. 그죠? 네. 네. 최근에 사셨어요? 네,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사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힘들죠, 이거 종목도.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쇼티지가 나왔던 게 실적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대형주는 실적이 안 좋은 게 좋을까요? 실적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한번 물어보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선반영 된다고 그쵸? 하는 것 맞아요. 같아서. 네, 맞아요. 선반영. 근데 지금 보면 제가 호텔 젤라를 산 이유가 호텔 리조트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면세점에서 문제가 네, 면세점 문제가 돼요. 네. 네, 근데 미국이나 지금 국내 항공주들이 너무 실적이 좋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이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이제 들어가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게 뭐냐면 네. 스토리텔링. 이게 지금 하신 거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내가 스토리텔링을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네. 수 있는 게 이런 조건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이건 스토리텔링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네. 조건은 수급이에요. 네. 이게 수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거 수급.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텔링은 재료고요. 그다음에 지금 네. 보는 게 수급. 그러니까 사람이 사냐 안 사냐. 그다음에 하나는 실적이에요. 네. 실적이 안 좋았던 거 뺐잖아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세 가지 중에 네. 두 가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죠? 실적은 안 좋은 네. 거니까 반영이 된 거고. 그럼 두 가지, 네. 총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버리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좋아질 네.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왜 그러냐면 너무 안 좋았기 네.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좀만 좋아도 기저효과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턴 네. 어라운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가격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이, 뭐 왜곡이란 뭐냐면 심리적으로 더 누른 거예요. 그게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그 악재 뉴스가 더 세게 쇼트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굳이 지금 버리지 말고 좀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제가 멘토님 네. 그 예수금이 한 20% 정도 남았는데 네. 10%씩 두 번에 걸쳐서 더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더 들어가세요. 네. 아, 근데 네,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들어갈 때는 네. 우리가 또 볼 때는 네. 이게 바닥이라 그래요. 네. 이게 바닥 혹시 이제 기술적 분석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실적은 네. 안 좋은 건 다 알겠어. 그러면 이 네. 가격이 싸냐 안 싸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싼 가격이에요. 네. 너무 안 좋았을 때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 종목은 2020년에 이 6만 4천 원 언저리까지 바닥을 잡고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둘. 네네. 이제 기술적 반등을 네네. 봐야 돼요. 이 자리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과거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격 위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은 내가 좀 더 시간을 주면 75,000원까지는 자연 반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사용은 나는 75,000원까지 보고 한번 매수해볼 거야 해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그럼 매도할 때는 분할로 하는 게 나을까요? 한 번에 다.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한 번에 팔고 종목을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아, 왜 그런 네, 사람이 저도... 미련이 남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도할 때는 걸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걸어놓잖아요. 10원, 20원, 100원, 200원 네, 이렇게 네. 걸어놓잖아요. 걸어놓는 게 아니고 어차피 팔 거 10원 네. 손해 보더라도 밑으로 파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거기에 안 맞고 쭉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팔 네. 때는 과감하게. 남겨두지 마요. 예. 아쉬워할 네, 필요 없어. 왜? 종목이 3,000개가 돌아다니는데 굳이 이 종목으로 모든 거를 짝사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밀어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네, 어느 정도.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는 네. 박진감 넘치게 강하게 딱 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네, 대응 한번 하세요. 그 75,000원까지 네, 저는 보여요. 7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